네, 광주광역시 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가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간 소속 직원의 인사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김영수 의장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마중물 삼아서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광주 5개 자치구의회가 더욱 힘을 합쳐 의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의장반 간부들이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님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님을 만나서 지방 발전에 대한 저희들의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을 좀 분析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서에는 인사교류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규 채용과 교육 훈련을 비롯한 부분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